HB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덕양군투검이라고 유튜브로 남겨주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신규 매수 문의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매수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급락하고 많이 빠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이렇게 여쭤봐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도체 업종을 골라서 오늘 신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근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맞습니다. 이제 이슈가 이제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고, 주가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종목 매수할라 했을 때, 이 종목이 많이 빠졌네? 그럼 매수해볼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지금 가격이 좋은가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앞에 왜 빠졌지라는 물음표를 먼저 달아야 돼요. 근데 HB 테크놀로지가 왜 빠졌는가를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의심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 뭔가 명확하게 빠진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저께 이제 많이 빠지고,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HB 테크놀로지만 뭐 거래처 간에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뭐 HB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내놓은 입장에서도 특별한 것은 아직 없는데, 아직까지 뭐 거래소에서 특별한 시황에 대해서 공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가격을 보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이긴 해요. 근데 앞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봤을 때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가 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HB 테크놀로지를 뭐 계속 예전부터 보고 있었으면은 정말 뭐 정말 소액 정도 내가 지금 뭐 당장 타격을 봐도 문제없을 정도는 들어가셔도 괜찮겠지만은 앞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온지는 체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경제 정상화 이슈 시장 키워드 말씀드릴 때뭐 재무 분석해가지고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나올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 체크하는 방법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재무제표 들어왔을 때 재무상태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항목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좀 빼주세요. 그러면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650에서 270을 빼면은 한140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유동부채보다 크면은 괜찮고요. 유동부채가 작으면 안 됩니다. 근데 유동부채가 700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가 지금 당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나올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이 가능한 회사이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아까 유통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는 뭐 반도체 업종 지금 매수 가능하지만은 앞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종들 관련주들을 지금 보는 건 괜찮긴 하지만 앞에 급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63님의 사연이고요.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81,200원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올해 2월에 고가 96,500원을 도달한 다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흐름을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효성중공업은 이제 에너지 이제 관련주인데, 요즘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뜸합니다. 좀 뜸한 것도 있고, 효성중공업은 예전에 뭐 수소차 관련 이슈로도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는 뭐 친환경 에너지, 풍력발전, 뭐 원자력 발전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없으니까 최근 한 3, 4개월 동안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또 하필이면 좀 높은 상황에서 좀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수 있지만, 지금은 판단을 내리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오긴 했어요.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 워낙에 좀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반도체 업종 말씀드릴 때 잠깐 타임 요청드렸던 그 예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도 지금 잠깐 하락은 멈출 수 있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좀 들진 않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졌고 6만 원 초반대부터는 뭐 반등 나오기 충분한 가격이긴 하지만은
돌리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도 손절도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손절할 시기는 지난 거고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6만 원 찍고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6만 원까지 빠진 걸 체크하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추가 매수 조금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만 원을 찍고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때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자, 이렇게 전문가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역시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30번님의 문자가 들어와 있고요. 수고하십니다. 넷게임즈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18,700원에 보유 비중은 10%, 매도를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분기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개파락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이거는 하락한 명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적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와서 주가가 빠졌으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고 또 비중은 또 이게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다행히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것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손절할 시기가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작에 질문 주셨으면 저는 손절하라고 막 손절까지 잡아드렸을 텐데 이미 그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리에서 뭐 어제 빠진 낙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반작용 현상으로 급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여기 너무 욕심부려서 추가 매수를 서두르시지 마시고요. 아마 차트를 펴보시면 이동평균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선 어디까지 빠지고 반등 나올지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바로 가격을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올지는 막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좀 지켜보시다가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보시다가 일주일 더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한 5일선이나 10일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화면상에 보이는 빨간선이랑 검정선인데 이게 꼬이면, 그러니까 빨간선이 검정선보다 위로 올라오면, 즉 5일선이 10일선 이상 올라오면은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뭐 소액 정도, 지금 10% 갖고 계시니까 한5% 정도 추가 매수 해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되, 목표가는 예전에 18,700원까지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한 14,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오시면은 손실 줄였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시니까요. 일단은 5일선, 10일선 단기 골드크로스 여부 확인하시고 추매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락한 명분이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비중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14,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조금 줄여서 나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17님의 바이오니아를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2,000원에 보유 비중은 20%고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금 반등이 나온 모습. 근데 바이오니아는 상승분을 그대로 다시 반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단 키트도 좀뭐 관련된 대장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중소형 종목들은 반등이 빠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그래도 매수가가 다행히 막 엄청 높게 있진 않으셔가지고 높은 편이긴 해요. 높은 편이긴 한데 막 엄청 높은 상황은 아니셔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전략은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추세가 안 좋아요.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올라오면 바로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이 뭐냐면은, 앞에 올라왔던 물량들이 아직은 다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앞에 지금 들어왔던 이 많은 매수 물량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간 흔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3일날, 제가 봤을 때 5월 3일날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흐름이 앞으로 한두 번씩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급등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내 매수가 회복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렇게 급등 나온 날은 뭐 반이든 3분의 1이든 계속 정리하면서 가셔야 되세요. 뭐 아직까지 뭐이 종목 끝났다 죽었다 앞으로 계속 빠진다 이런 전망 아니고 한 번씩 튈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팔자라는 의견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자리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만 16,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6,000원에서 조금 매도하셨다가
한참 빠지고 한참 빠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 하게끔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니까 그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흐름이 현재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야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피는 꽃님이 남겨주셨고요. 상현쌤, 부끄러워하는 거 왜 이리 귀여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종목명은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비중은 40%, 매수가는 5,747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여쭤봐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은 네.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건 두나무 관련 이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나무 관련해서 뭐 이틀 전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은 딱 이틀 전에 올라오고 어제 또 코인 시장이 워낙 아주 안 좋았다 보니까 좀 빠졌어요. 지금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 아까 제가 스포츠 경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갈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탔을 때 가야 되고 이 분위기가 한번 끊기게 되면은 또 갑자기 풀이 확 죽어버리는 게 하나의 주가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하나투자증권이 지금은 잠깐 풀이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5,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 완전히 꺾였다 그럼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지만 5,000원이 꺾이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일단 분할 손절가 좀 잡으시고요. 분할 손절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구간은 4,000원대, 3,500원대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때 추가 매수 하시려면 비중을 지금 마련해 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5,000원대 손절가 잡으시고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5,000원 손절가 잡아서 손절했다가 4,000원 내외에서 뭐 재매수해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나오면요 일단 매수가에서 절반을 정리를 하세요. 매수가 자체가 지금 저항이세요. 매수가 자체가 박스권 저항이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잘 올라온다 싶으면은 6,500원 정도까지 갑자기 두나무에서 상장 성공 이제 이 이슈 나오면은 뭐 6,500원, 7,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한 매수가 정도에서는 절반만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0원 정도에서 제 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가 박스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비중을 좀 덜어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피는 꽃님에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8번님이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에 보유 비중은 13%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에 네. 대한 종목 상담이 아니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쵸? 종목 상담으로 이제 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이제 하는 회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평가받고 상장이 최근에 된 거기 때문에 뭐 회사가 뭐 저평가니 고평가니 이렇게 논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고요. 네. 이제 한번 상장하고 나서 이제 그 풀이 한번 꺾인 이제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삭 엔지니어링은 현재 구간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잡히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네네. 중간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돌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은 언제 반등 나올지 알 수 없는 구간까지 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19,000원입니다. 여기 네, 19,000원대인데 보면은 거래가 많이 나왔던 데가 아니고 거래가 없는 데서 살짝 양봉 나오는 구간에서 아 이제 바닥에 잡혀주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좀 들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거래가 바닥에 잡히는 거 확인하려면은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뭐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래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님이 매수할 때 여기가 바닥이겠지 반등 나오겠지 하고 매수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요 답은 하나예요. 손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 나중에 이삭 엔지니어링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셨다가 이렇게 좀 거래가 나오는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게 뭐냐면은 적어도 그 반등을 하루 이틀은 지켜주는지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하루 떴다고 그 다음날도 쭉쭉 가진 않아요. 주가라는 게 항상 뭐 기회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에 거래가 한번 상승 나왔으면은 이틀, 3일은 적어도 지켜줘야 내가 거기서 반등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어느 한 집단이 있는데요. 어느 한 집단에서 그 리더가 이 의견을 딱 내비쳐서 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딱 했는데 그 조직에서 그 분위기를 안 타주고 하루 만에 풀이 죽어버리면은 그 조직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빨간 양봉을
강하게 뛰어줬는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꺾여버리는 것들은 아직은 바닥에 안 잡혔고 풀이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시고, 현재 상황은 사실상 손절이 더 현명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아프시겠지만 손절하는 게 더욱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맞춤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고요. 0660번님의 사연입니다. DB하이텍을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매수가는 56,300원의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한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반전을 한 이유도 좀 뭘까요? 일단은 반도체 대형주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끊기지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뭐 하락 추세로 보면 꺾였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버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언제부터였냐면은, 물론 여기까지 이 주가가 13만 원, 13만 5천 원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빠지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 빠지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근데 여기 120일선 한번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매도가 좀 가속이 좀 붙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전에 매물 때까지는 거침없이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딱 나왔어요. 근데 여기 120일선 이탈한 게딱 신호탄이었고, 저도 여기 5월 초에는 SK하이닉스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박스권 유지해주고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매수하는 건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바닥을 잡히는 걸 확인하면은 그때 다시 매수해도 안 늦고 추가 매수해도 안 늦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DB하이텍은 SK하이닉스의 그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빠지면 매수할 수 있고 빠지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그 가격이 53,000원이에요. 53,000원 전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본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 보시되, 만약에 5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한 45,000원, 4만 원대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정도밖에 지금 대응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까 반도체 업종 설명드릴 때 아직까지는 타임이에요. 그냥 추세가 바뀌었다가 아니고 하락이 잠깐 멈췄다, 이 추세를 좀 잠깐 유지하고 반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B하이텍 일단 지금은 가지고 계신 것만 좀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나 장기 이평선 이탈하고 4만 원대까지 하락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6만 원 넘어갔다 싶으시면은 그때 불타기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올라갔을 때 불타기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미님이 남겨주신 EN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120원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대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N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중순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가 그때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EN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적인 그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전환가라든지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좀 자주 나오는 종목이고, 또 전환 사채들이 계속 좀 전환이 되면서 주가에 계속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매수하기 적합한 회사는 아니었기도 했어요. 근데 뭐 EN플러스가 지금 당장 뭐 테마를 받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딱 가격만 보고 바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매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귀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좀 좋은 종목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지금은 반등의 신호는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 보시되 추가 매수까지 할 종목도 아니고요. 있는 것만 가지고 기다려 보시되 매수가가 4,100원인데 매수가까지도 기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 3,700원 정도에서 4,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나눠서 좀 현금화 시키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이번 주에 장 빠졌잖아요. 이 종목 올라오면서 정리하고 살 종목들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수하게 할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매수해야 여기서 본 손실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이거 종목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여기서 난 손실이 바로 메꿔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3,7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분할 매도 해가면서 손절하시면서 다른 종목 찾아서 매수하는 걸로 옮겨가시고요. 일단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환가나 이제 이런 이슈들로 당장 주가 하려고 하면 또 누르고 회복하려고 하면 또 누르는 현상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쪽으로, 미중 축소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기회 비용을 좀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전략 잘 세워서 꼭 조금 손실을 덜어내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이고요. 8511번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홀딩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는 5,600원에 보유 비중 15% 매수를 했고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일진 홀딩스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일단 일진 홀딩스가 올라오려면 이제 일진 계열사들의 흐름이 좋아야겠죠. 일진 계열사들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일진 계열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자동차 아니면은 2차 전지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사업들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반도체 업종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자동차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선순환이 돌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일진홀딩스 자체가 뭐 주가가 빨리 회복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기 전에 반도체 업종이 먼저 자리가 잡히면은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들어가기가 좋아요. 근데 또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지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적당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반도체 업종이 좀 좋아지면 일진홀딩스 분명히 같이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 자체도 최근에 한번 길게 한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나오면은 기대 수익률도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어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5,800원, 6,000원 좀안 되는 가격 정도 보시고 만약에 6,000원 좀잘 넘어가 준다 싶으시면 최종적으로 한 6,500원 정도까지만 딱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일단 일진홀딩스의 전망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하락에 잡히면은 일진홀딩스는 일단은 구름은 좀갤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 그룹사들의 흐름을 좀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하락이 끝날 때 한번 좋은 흐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85번님의 대한항공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7,950원에 보유 비중을 좀 많이 담고 계시네요. 50%. 지금 매도해야 할지 홀딩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겨주셨거든요. 네, 오늘은 일단 홀딩입니다. 오늘 일단 홀딩인데 3만 원이 좀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조금씩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한항공이 좋은 건 맞아요. 아까 제가 경제 정상화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안 타고 계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면은 당연히 뭐 실적 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막 생각보다 많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전 가능성도 기대감은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뭐 워낙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 이슈 관련된 것들을 항상 엮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대한항공에서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인수합병 얘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득인지 실인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수익권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 이상대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 좀 줄여주시고요. 3만 1천 원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뭐 경제 정상화 테마 타고 대장주 노릇은 할수 있겠으나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가 완전 저렴한 것도 아닌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시는 정도면은 충분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